여러분, 오늘도 제가 그 오리진 라켓 출시 전에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또 너무 라켓 홍보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유튜브 찍는 것도 중독인 것 같아요. 하루에 뭐밥 먹듯이 매한 번씩은 찍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어제 이제 늦게 퇴근하면서까지 그 오리진 라켓 요두 자루를 세팅을 했습니다. 똑같은 라켓인데 그립을 이제 제 손에 맞게 피팅을 했고요. 피팅하고 나서 저는 이제 싱글토프 오리지널이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감아가지고 오늘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가지고 오전 시간 1시간 정도 구장에 가서 이렇게 게임도 해보고 난타도 쳐보고 테스트를 좀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해봤습니다. 그 제가 그 스트링 머신 출고하고 타월 그립 제작한다고 한 3주 동안 그 배드민턴 구장에 전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세차님이 와가지고 운동해야 된다고 내 치러 가자 하셨어도 죄송하다고 이제 내 마음이 안 편하거나 이러면 제가 공을 못 칩니다. 근데 이게 시타가 이런 식으로 어제 시타 후기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한번더 쳐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제 가서 쳐봤죠. 제가 막더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뭐 멋있지도 않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힘을 더 키워가지고 더 강한 스매시 싱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막 그렇게 시간도 잘안 나고 여유도 없다 보니까 그냥 이몸 상태 그대로 오늘 아침에 가서 바로 몇번 이렇게 요 전에 조금 나오고 요 후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이 라켓으로 이 라켓이죠. 이 오리진 라켓으로 이렇게 스매싱 한번 때려봤어요. 그 사운드가 뭐더잘 당기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타구음이 되게 날카로워요. 그리고 이 고텐션에서 느껴지는 게 일반 아이소메트릭보다 이런 오볼형 오리진에서 훨씬 더 면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같은 텐션에서 훨씬 더 강하게 얘들이 이렇게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텐션 고텐션 안 가도 되고 또 고텐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 오볼형 라켓에서서 훨씬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드 필링의 단단한 면을 이렇게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한 샘플 라켓은 공장에서 지금 요런 기준으로 우리가 무게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비닐 테이핑된 요런 출고 무게 요런 기준으로 해서 요두 자루 모두 73g밖에 안 나가요. 73g짜리 라켓이에요. 요거는. 하지만 이 실제 만들어 놓은 오리진 라켓은 그립 사이즈도 G5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또 프레임 강도도 조금 더 조정하면서 무게는 조금 더 넣을 거예요. 80g은 안 넘을 거예요. 뭐 80g 정도 됐다가 75g 사이에서 다양하게 만들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GSW 스윙웨이트 맞춰갖고 그렇게 출고를 해드릴 예정이고 사람들 중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좀 허접 뛰기라도 스매싱 영상을 담아왔느냐 하면요. 가벼운 라켓, 초경량 라켓, 이게 스윙웨이트, 이제 우리 기필코 회원님들은 아시잖아요. GSW 스윙웨이트. 이게 스윙웨이트 29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4, 6급 쓴다면 스윙웨이트가 33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거죠. 전체 무게가, 출고 무게가 73g도 될까 말까 하고, 스윙웨이트가 290밖에 안 되는 정말 가벼운 라켓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당연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이 날린다, 스매싱의 파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런 세상이나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자기가 체감한 그 안에서 갇혀서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그게 정말로 내가 체감했더라면 좀 이렇게 믿어줄 수 있는데, 자기도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모르면서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참, 좀, 근본 없고 뿌리 없는 그런 주장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의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저는 주로 초경량 라켓을 권장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선수할 것도 아니고 조금 더덜 아프고 부상 위험에서 한 그런 분야, 라켓 무게, 라켓 샤프트의 강도 때문에 우리가 엘보우라든지 어깨 쪽, 손목 쪽에 부상이 올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발달해 있죠. 제 어떤 메커니즘이나 어떤 추천하는 그런 라켓의 성향들이.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가벼운 라켓, 73g짜리 라켓이죠.
이런 걸로도 최소한 저 정도만큼의 스매싱은 칠수 있어요. 그래서 뭐 라켓 좋다 좋다보다 실제 이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불현듯 또 구장에 가서 오늘 바로 쳐봐도 이 정도 파워, 이 정도 사운드, 히팅 사운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가벼워도 이 정도로 칠수 있습니다.